네, 맛있는 양갱 소개해 드리는데요. 그냥 양갱이 아니라 수면 유도 성분 락투신이 함유되어 있고요. 기능성 흑화랑으로 제조한 겁니다. 이분 조동일 원장이 개발했는데 세계 최초입니다. 세 가지가 없습니다. 무설탕, 무색소, 무방부제고요. 이쪽으로 전화하십시오. 이거 맛있는 양갱 드시고 네 박스에 플러스 원에 118,800원 아주 쌉니다. 080-767-3333 전화하시고 삼삼하게 드십시오. 네, 신스틸러를 정리해 주시는데요. 김신혜 씨가 전당대회 간접평으로 신스틸러.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최고위원 간접평을 해 주십시오. 네, 그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이렇게 해서 신스틸러 3위, 2위, 1위를 정해봤고요. 네네. 아유 뭐 허나 이런 사람은 뭐볼 것도 없고 인상을 빵빵 쓰고 하더라고요. 아, 인상 빵빵 써요? 많이 이쁜 줄 알았는데 현장에 나오니까 안 이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인물이, 아니, 근데 인물. 그나마 믿고 있던 거 인물 하나인데 아니, 인물이 변했어요. 변했어요. 아니, 얼굴이 왜냐면, 그, 고통받고 있나 봐, 아, 상당히. 그러니까 요몇년 사이에 인물이 많이 네, 변했어요. 예. 인상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니까. 왜냐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저도 들은 얘기가 허은아가 그렇게 예전에 이혜훈이 그랬거든요. 그렇지, 이혜훈이 맞아. 보좌관들한테 A4용지 던지고 갑질을 그렇게 했는데 허은아도 지금 의원실 보좌관들이 엄청 빨리 교체되고 매번 화를 그렇게 많이 낸대요, 보좌관들한테. 그래서 보좌관들이 다 입소문 메이커입니다. 벌써 재계까지 들어오는 거 보면 갑질을 허은아는 하는구나. 벌써 그 성질을 얼굴에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인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좀 저런 예쁜 여자가 있었어? 이러면서 또 모르고 그몇년 현장에서 전이에요? 그몇년 전이야, 그건. 몇년 전인지 지금 없습니다. 없어, 없어. 그래서 허은아는 어쨌든 단역이기 때문에 단역인데 이제는 그렇게 뭐 예쁜 느낌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관심이 없고 그 1, 2, 3위부터 보면 3위. 네, 3위 네. 누굽니까? 3위 이제 태영호 정미경. 아, 네. 그래서 태영호. 예. 태영호 의원은 원래는 뭐 정말 아리까리 했잖아요. 예. 문재인에 관련해서도 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아직도 북한하고 적인가? 이랬는데 이번에 정확하게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고 민족 분단의 아픔이고 네. 정말 종북좌파가 활개치고 간첩이 많다 이런 이제 정확한 표현을 이제 하시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다. 그걸 우리도 몰랐거든요. 네. 최고위원 중에는 다 지역구가 아니니까 한마디로 그 비대 외에는 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고 나머진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인 아, 거예요. 그러네. 아 그것도 의미가 있긴 의미 있네. 있네. 오, 그러게. 자기가 포지셔닝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더 지금처럼 간첩과 싸우겠다라는 걸더 강렬히 하신다면 의미가 있다. 저도 처음으로 의미가 있어진 거거든요. 여태까지 네. 저분 뭐야, 아리까리 세모, 또 어떤 스탠스야 이랬는데, 아, 자기가 북한에서 누구보다 간첩을 더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쪽의 지도부였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는 그나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정미경 후보는 우리가 준석맘으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는 준석이도 싫어하는 것 같고 천하람기에서 아예 넣질 않잖아요. 아, 그러게요. 이제 분명히 갈아타셨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이 똑똑하신 분이고 네. 워낙 그 현명하신 검사 출신이고 하니까 이제 알았겠죠. 네. 쓸데없이 너무 그쪽 그 당대표 영원한 권력일 줄 알고 그쪽에 잠깐 붙었지만 이제는 좀 돌아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만면을이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월남전 참전 용사의 딸로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정미경이 총선 때 하겠다 이랬는데 본인 이 정미경 후보님은 그때 막그 공천 받으려고 당협위원장 쇼핑을 좀 하셨잖아요. 예. 그게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준석맘 이미지는 이제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거 나 총선에 대해서 본인이 욕심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지지가 올라갈 걸로 에이, 보입니다. 뭐 내려놓을 뿐 같지 않는데요. 내려갈 거로 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이준석하고는 절연한 느낌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예. 해서 3위에 넣어봤습니다. 예, 2위 누굽니까? 네, 2위는요, 민영삼 아, 김병민인데요. 민영삼. 네. 예. 일단은 민영삼이면은 야 연설을 그냥 이 따따붙다 그리고 따따붙다 얘기부터 먼저 하시고 예. 따따붙다니까 팬들이 그냥 확와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민영삼 의원님은 너무 이 말을 아주 재미있게 아유, 구수하게, 그, 보세요. 전라도 사투리 억양이 있으면서 아주 재밌어요. 네, 너무 실제로도 선생님 구수해요. 잘 아시니까 예. 너무 재밌게 이 연설도 하셨고 너무 와닿았던 말은 그겁니다.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일만 하겠다.
거기서 그게 좋았어요. 왜냐면 어. 최고위원들이 무슨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아, 이준석이 그렇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초선 3선 3번이나 나와서 낙선한 당대표였으면서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무슨 자기가 대통령 직전 후보인 것처럼 하면서 끝난 거 아닙니까? 다 자기 역할이 있는데 최고위원으로서 당대표를 잘 모시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저는 그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여기는 어쨌든 최고위원의 역할을 하실 분이구나. 그리고 욕심이 크게 없고 지금 할수 있는 일을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하실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 워낙 재밌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김병민 후보는 워낙 뭐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이렇게 방송을 오래 했다 아, 보니까 그럼 방송 많이 했지. 뭐 스토리적으로는 그리고 인지도도 높습니다. 네. 그런데 아쉬운 거는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현장 감각은 조금 떨어졌는 게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아하. 목으로 연설을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목으로 뭐합니까 해도 목이거든요. 아, 그죠. 그러면 울림이 안 갑니다. 배에서 해야 돼요, 연설을. 그렇죠. 연설은 또 다른데, 그래서 방송하고. 방송 특화돼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배에서부터 소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정말 온몸으로 하는 그런 연설로 조금 전향을 하시면 훨씬 그 울림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분은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분들이어서 2위로 네. 했습니다. 1위는 누굽니까? 1위는요 최종병기활 김재원 후보입니다. 아, 김재원? 아니 너무 연설을 잘하시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원래 말 잘해요, 그 사람이. 아 그래요? 원래 말 그냥 잘합니다. 아, 갖고 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예. 아, 그냥 능글능글 하다가 웃다가 저는 연설을 저런 톤으로 하면서도 사람들 깔깔 웃겼다가, 정말 진심을 줬다가,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들어오실 때, 친박 대표로서 하셨던 일에 대한 오늘, 요번 얘기도 하셨어요. 아, 윤석열 정부 어떻게 보면 권영세 장관님, 장재원 의원님 하기 전부터 사실 일을 해주셨구나. 그러나 여태까지 티안 냈잖아요. 내가 그거 했다, 저거 했다, 팔이 안 했기 때문에, 아, 지금은 역할을 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리고 그걸 막 강한 어조가 아니어도, 아, 워낙 이 능수능란. 원래 이 김재원 최고님을 잘, 후보님을 잘 아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냥 천재래요. 머리는 너무 좋대요. 아, 임기응변 순발력도 좋고요. 토론 아주 잘합니다, 토론. 그래서 우리 쪽에 지금 필요한 카드가 아닌가. 그리고 쟤네들 좌파도 야야 니네 야야 더 가지 마더 가지 마할할 수도 있는. 근데 아하. 그쪽에도 우파 카드로 그쪽을 잠재울 건 잠재우고 할수 있는 최종병기 활로서 저는 다시 봤어요. 물론 제가 다른 거잘 모르지만 오늘 연설만 보고 어제 생각을 했는데 아, 김전 최고가 상당히 신스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청년 최고도 그 관심이 가는데요. 청년 최고는 이제 총 4명이 나왔고요. 이제 신스틸러 3명, 3위부터 이기인인데요. 이제 이기인, 3위 안에 못, 아. 이기인은 그 이제 3위 안에 유승민이죠. 들어갑니까? 이기인이? 아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강원을 한번 봤는데 이제 김가람이라고 이분은 비주얼이 좋아서 사람들이 사실은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청년 어떤 느낌일까 했는데 너무 스피치가 떨어지더라고요. 아, 스토리도 없고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연설 올라가면 뭐다말 어디까지는 할수 있겠지 생각하는데 예,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 삶을 살아내지 않은 사람은 올라가서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한마디로 아스팔트에 20번 나온 사람은 그만큼의 공력이 있는 거고 5,000번 나왔던 사람은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가람 이 후보는 별로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 메가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별로 저기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 이제 3위는 이준석이어서 저도 너무 싫지만 이기인이 3위입니다. 아, 예. 그나마 준라인 중에는 아, 이기인이 낫구나. 그런데 왜 줄을 잘못 썼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이재명 때려잡으려고 성남 시의원 출신으로 이재명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거는 했는데 지금 파악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이준석계랑 해서 지금 자기가 여태까지 해놓은 그 이재명과 잘 싸웠던 요소도 이제는 퇴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연설은 그래도 의미가 조금 있었고 빨리 빠져나오세요. 이기인 후보는 이준석계가 아니라는 표현이 조금만 나와도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2위는 장해찬 장해찬 아하 후보입니다. 네, 물론 장해찬 후보가 압도적으로 청년 최고위원 된다고 보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럴 거라고 보지만 이 연설 자체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미디어 얘기만 했어요. 아. 그러니까 자기 장점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전에 승리해야 되고 미디어 전에 우리 저기가요 인기 투표할 때도 내가 이쁜 애가 내가 이쁘거든 네. 내가 이쁘거든 내가 이쁘거든 하면요 가담이 안 이뻐보여요. 그럼. 네, 자기가 잘하는데 자기가 제가 저만 잘할 수 있습니다. 저만 미디어 하니까 아 그래 네가 방송 많이 나왔지. 근데 반대로 혼자 다 나오면서 다른 우파 청년들이 방송 나올 기회를 다 안 줬거든요. 아, 예. 그리고 지금 이준석 걔는 주고 있는 거예요. 지새끼들한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해찬도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저는 이제 워낙 말도 잘하고 하지만 이번 연설 포인트에서는 너무 자랑으로 일관하면 조금 사람들이 호감이 덜하다. 예. 그래서 더 대의와 그리고 방송계를 향후 우리 우파 진짜 패널들부터 다 개편해서 우리 쪽 사람으로 만들겠다 비전을 제시하십시오. 그래야 장해찬을 리더로 보지 아니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그냥 청년 그냥 시다바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죠. 그게 예.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까지 권한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줄 때는 조금 더 좋은 참모들과 그 연설도 좀 좋은 문구를 하셔가지고 네. 나오면 좋겠다 이런 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1위. 1위 누굽니까? 1위는 김정식. 아 김정식 그 쌍둥이. 네. 쌍둥이 저 아스팔트에서 열심히 싸운 그 친구죠. 네. 네. 아 너무 이번에 연설을 잘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뭐 아는 동생인데 정식이가 말을 잘하지만 삶이 바탕이 됐구나 이 친구가 왜냐면 진짜 그 대변인 할 때 그 그때 저거 붙였잖아요 대자보. 네. 그때 막 그 경찰들이 막 핸드폰 뒤에서 찍고 그 라인 파악할 때 제가 이제 당의 청년 할 때. 저까지도 제가 윗선 청년이 아니냐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저도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식은 문재인한테 고소도 당했어요. 고소도 당했죠. 네, 그래서 그때 문재인한테, 여기 나와서 예. 예, 그때 이제 간장 종지가 되면서 문재인이 네. 취하는 했지만 수많은 일을 당해본 그것을 이제 왜냐하면 고통이 고통으로 남을 때 그 사람은 그냥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끝나요. 그렇죠. 그러나 받았던 고통을 정말 좋게 풀어서 정말 그 대의에다 쓰면 그 울림은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김정식 후보의 연설은 받았던 본인의 고통을 이제 우리 우파 청년들을 위해 쓰겠구나. 그리고 우파 청년의 아이콘이 되구나. 그래서 제가 저도 되게 응원을 하고 이번에 최고 청년 최고위원이 되지 않더라도 김정식 후보는 이제 우파 청년의 아이콘이 된 겁니다. 네. 아니 몰라요. 결과는 아직 장해찬을 누를 수도 있어요. 아직 네, 모릅니다. 말입니다. 예. 몰라요. 지금 몰라요. 지금.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예. 이제 3월 4일에서 3월 5일이 모바일 투표고 예. 3월 6일에서 7일이 ARS 전화 예. 투표거든요. 예. 딱 그때는 이렇게 기록 남겨놓으시고 반드시 당원분들은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이번에는 네. 책임 당원들 투표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진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셔야 돼요. 네. 네. 저희가 앞으로 남은 또 합동 연설회 중에 또 신스틸러 재밌는 요소가 있으면 또 방송하고 네.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리고 왜냐면 바빠서 다 못 보시는 분들 그럼요. 많으세요. 대부분 못 보시죠. 예. 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당대회 네. 관전평을 김신혜 씨가 잘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최고위원 그 후보 중에서 민영삼이가 전당대회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년 최고에서는 김정식이, 김정식이 꽃미남 쌍둥이, 일란선 쌍둥이인데요. 그 아스팔트에서 그동안 그 고생한 거, 이게 진가를 발휘하는군요. 문재인한테 오죽하면 고소를 당한 야 최초의 인물이죠. 첫 번째 고소당한 인물 많은 기억해 주시고요. 전당대회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대표도 뽑고 최고위원도 뽑고 청년 최고위원도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아이고 저 이준석 본때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우파의 힘이 뭔지 우리가 보여줍시다. 마치겠습니다.